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어렸을 적 추억을 회상할 겸 비행기를 타본 남자. 타자마자 비행기가 추락한 남자 제탑입니다. 이것에 주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W가 있다면 카이팅이 가능하다는... 어! 전 살았어요. 저 족대지면을 때려야지. 저거 들어오는 순간에 미친 반속으로 규평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들어올 것 같은데. 규평. 뻥하고 터져버렸네요. 하하. 라인 좀 당겨놔야겠는데요. 지랄하지 마시죠. 18,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 덕분에 바텀이 자라고 있으니까 화이팅 해볼게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한번 누나 주시죠, 녹턴님. 겁에 잔뜩 찔리게 공포를 걸어주시겠어요? 막타는 무조건 져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 댐댐이가 올바른 척. 개새끼 일세. 어우, 이렇게 편하게 CS 먹은 적이 기억이 안 날 만큼 힘들었어요. 뭐죠 저 더러운 마오리 종려는. 설마 지금 라인 못 밀게 하는 거예요? 아, 불사. 누가 저 유기견 좀 모란 시장에다 팔기 전에 보호센터에 보내달라고? 패시브를 이용해서 기회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바로 미드 달려줄게요. 잊지 주시겠어요? 연병을 하고 있네. 이럴 땐 제가 나루토 기술을 써야 되거든요. 아마테라스 집중했죠. 아니 왕복 없는 병들로다가 폭풍 보내준다는데. 오히려 좋은데. 와, 바텀 진짜 잘 컸네요. 근데 씹새끼들이 탑에 이승으로 잡아놓고 미안하단 소리 한마디 없는 게 존나 뜨겁네. 아드가 탑놈이 와서 잘 끈 게 사실하는가요? 인정을 대체 왜 안 하는 거야? 아이고, 당신도 저와 같이 유기 되셨죠? 안타깝지만 족밥의 세계에서도 서열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조찌랄 떨지 마세요. 자야님 왓지롱. 열심히만 챙길 테니 킬 드세요. 저기 자야님. 저런 새끼들이 되게 냉장고 신식칸에 있는 주피니의 오박관호가를 보고 흐뭇하게 웃거든. 저 진짜 안 할 거니까 님들끼리 하세요. 저는 언제 정의감이 넘쳐서 저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보면 주저하지 않거든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대체 왜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항상 전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만 하는 것? 자야님은 면상에 오류가 있으시죠? 자야님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것? 저 가고 있어요. 아드부터 볼까요? 얼굴로 지리게 끌었거든요. 폭풍질량 먹고 있으니까 앞에서 못 만져줘요. 오케이, 저녁이까지. 이렇게 말려도 항상 1인분 해준다니까요. 아까 콩나물 사고 왔는데요. 아니, 저 기생충의 시구와 같은 년이 또 왔어요. 죽어 있려나? 끝! 굿샷! 저 철 들었어요. 자, 정신 차리고 그렇게 미친 딜량 들어갈게요. 쪽뚱땡이들 그냥 녹여버렸고. 당대 팀에 있었잖아서요. 던비지는 거 인종 함께 해줬고요. 이 정도면 저 진짜 철든 거 맞죠? 탑 차이! 하하! 탑베인 같은 거 아는 데가 딱에 낙뢰 맞은 피라침 대가리들은 부시대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상이 딱 맞았죠? 딜교 야무졌고, 탑베인 같은 거 아는 유사인류들은 미래 킬갑을 볼 거거든요. 아, 뻔하죠? 뭐 하세요? 끝! 답은 끝났어요. 하하! 답베인 같은 거 하는 자위 중독자들은 갱도 잘 당하거든요. 들어가실게요.
잡아줄 수 있죠? 탑은 진짜 끝났거든요. 탑베인 같은 거 하는 데일리룩을 쌍바굴로만 있는 개찔따랑들은 멘탈이 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정글이랑 얘기 나누는 도중 원만한 합의점을 못 찾으셨나봐요. 당신의 던진 저 젠탑이 지지합니다. 하하. 아니 그 와중에 원딜이랑도 시비가 붙어졌어요. 실새끼가 베인님이 던지겠다는데 어디 방해하고 있어? 저게 안 죽어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베인이랑 채팅치는 타이밍을 노려볼게요. 채팅으로 베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계신가요? 베인님 땡큐. 하하. 아이구야 길초까지 쌍버프를 야무지게 들고 계시네. 저한테 넘기셔야죠. 주고 싶은 마음에 달려오시는 건가요? 감사히 먹을게요. 아니 트롤하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어머, 설마 막 다시 열심히 하는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베인님이 갱생이 가능할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란 말 몰라요. 오른쪽 발목에 갤럭시 와치 차고 있으면서 어딜 정상인 코스프레하고 있어? 이런 거 보면 답은 참 마음이 어린 남자들의 라인이라니까요. 다소한 거에 상처받아서 저런 행위들을 하는 거잖아요. 15 칩시다. 우린 전부 베인 욕할 거 없는 범죄자보다 못한 놈들이에요. 씹새끼 잘 만났어요. 대체로 줄 것처럼 여지져서 앞선불스켜지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태도를 변하는 건데 어딜 죽같은 밀당을 하고 있어? 이것들도 문제 있거든요. 왜 던진다는 사람을 끝까지 설득해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건데 지들이 무슨 개인 보호자야? 열변을 토하면서 기타 만들었어요. 저 어땠는지 피드백 좀 주시죠. 탑은 이러한 사소한 칭찬에도 말기하는 마음 여린 남자의 라인이라니깐요. 하하. 그리고 섹스.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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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스. 끝.